오늘 어디서 데이트할지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아니면 데이트 일정은 나한테 맡기는 거 어때요? 사실 누나랑 이렇게 서로 기대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난 좋은데요? 종일 이러고 있는 게뭐 어때서요? 누나, 그거 몰라요? 때론 고민에서 벗어나 마음을 챙길 여유도 필요한 법이잖아요. 난 누나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아무리 오래 있어도요. 응? 그림 존 황희준은 재능 있는 청년 화가예요. 작품마다 그만의 강렬한 스타일이 있어서 간결한 화풍만으로도 황희준 내면의 풍부한 감정이 느껴지죠. 그림전 타이틀인 밝지 않은 낮과 밤은 황희준의 첫 번째 작품의 이름이면서 유작이기도 해요. 황희준은 선천성 간기능 장애로 한달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육체가 더 이상 세상에 머물지 않는다고 해도 작가의 영혼은 사람들의 논의와 찬사와 더불어 오랫동안 존재할 거예요. 황희준처럼 훌륭한 화가는 반드시 기억될 테니까요. 황희준의 작품을 높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참, 밝지 않은 낮과 밤을 사뒀는데 볼래요? 그럼 따라와요. 이 책이에요. 그렇다고 볼순 있지만, 또 마냥 그렇지만은 않아요. 봐요. 그림책이 여러 챕터로 나뉘어 있고, 챕터 뒷장엔 부록이 있어요. 부록을 보면 숫자 퍼즐도 있고, 수수께끼도 있고, 완전히 공백인 그림도 있어요. 마치 독자가 그 그림을 채워주길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굉장히 흥미로운 구성이죠? 처음 읽을 땐 어린이 책 같지만 사실 안에 소통하는 퀴즈와 은유들이 숨어 있어요. 누구는 이 책이 황희준의 자서전이라고도 해요. 책속 주인공인 신조를 찾고 싶은 소년에 황희준 본인을 투영한 거죠. 그리고 그림책에 숨겨진 단서도 황희준이 한없이 동경했지만 병환으로 덧없이 낭비된 그의 인생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몇 번을 읽어보니까 그 말들이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딘가 위화감이... 그림책 내용을 보면 1인칭이 아니라 오히려 방관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서술한 것 같아요. 게다가 그림책에 남긴 단서와 수수께끼들도 명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보내는 메시지처럼요. 기회가 된다면 책 속의 수수께끼를 전부 풀고 황희준이 뭘 전하려 했는지 알아내고 싶어요. 좋아요. 집사 아저씨한테 점심 식사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점심 먹고 바로 출발해요. 무슨 생각해요? 내가 누나한테 중요한 존재라는 게 탄로났네요. 고작 몇 분 떨어졌을 뿐인데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그림책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화집은 별로예요. 비밀이에요. 지금 말하면 서프라이즈가 아니잖아요. 그림책을 보고 난 누나의 칭찬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요. 물론이죠. 분명 만족할걸요? 밥 먹으러 가요.